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평영하기입니다. 먼저 평영 팔돌리기부터 해볼게요. 하나에 11시 5분 방향으로 양팔을 벌려주세요. 둘에 팔꿈치를 세워 물잡기 좋은 각, 캐치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셋에 잡음으로 힘껏 눌러 모아주며 호흡한 뒤 넷에 재빠르게 팔을 뻗어 제자리로 돌아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팔꿈치가 손보다 낮지 않아야 물을 제대로 잡고 누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보세요. 팔돌리기가 익숙해지면 지금처럼 연결해서 해주세요. 팔꿈치 아래에 킥판이 있고 그 킥판을 물속으로 눌러 모은다고 상상해보세요. 킥판을 물속으로 누르려면 세게 눌러야겠죠? 한 20번 정도 반복하면 아마 팔과 어깨가 땡땡해질 겁니다. 팔이 많이 지쳤을 테니까 잠시 팔에게 쉬는 시간을 주고 이번에는 평영 벌차기를 연습해보겠습니다. 매발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한발 평영 발차기를 반복할게요. 하나의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둘의 다리를 펴주는데 이때까지도 발목은 꺾여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에 발목을 펴면서 물을 퍼올려 모아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뒤꿈치는 엉덩이 위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엉덩이 선에 맞춰서 리커버리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동작하는 반대다리에 힘을 줘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다리가 바닥을 살짝 쓰고 오거나 터치되어도 괜찮습니다. 코어가 흔들리지 않게만 반복해주세요. 물속에서 배영 자세로 평영 발차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를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팔꿈치와 전완을 매트에 대고 허리가 과신전되지 않게 코어에 힘을 주고 동작합니다.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올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다리를 모을 때마다 호흡을 뱉어주세요. 이번에는 평영 W 앉기를 해줄 거예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세워주되 배가 내밀어지지 않게 복부를 조여주세요. 이 동작은 고관절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 혹은 남성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건이나 쿠션 등을 엉덩이에 두고 앉아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걸 막 참아가면서 해야 될 동작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패스해주세요. 정해놓은 시간 동안 동작 유지 후에는 다리를 털어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약 이 동작이 잘 된다면 머리 위로 스트림 라인을 잡아보세요. 결코 쉽지 않은 동작이지만 스트림 라인 자세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스툴의 도움을 받아 평영 발차기를 해볼 거예요. 등받이가 없는 스툴 위에 수건을 깔고 엎드려주세요. 한쪽 다리는 지면에 두고 한발 평영 발차기를 반복해주세요. 팔은 어깨가 긴장되지 않되 몸을 지지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단, 어깨와 목이 가까워지지 않게 어깨 긴장을 최소화해주세요. 실제로 물이 있는 것처럼 발바닥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연습해보세요. 이제 양쪽 다리로 평영 발차기를 연습해보겠습니다. 물속에서는 뜨는 게 쉽지 않아서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물 바깥에서는 발목 하나하나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평영킥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써서 연결해 볼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막 털어내는 것 같지만 실제 물속에서 하는 것처럼 힘을 줘서 동작을 해봤습니다. 동작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칠 수 있습니다.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만 힘있게 연결시켜주세요. 자, 이제 상체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을 거예요. 한팔 평영 팔돌리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아웃스윕, 둘의 캐치, 이때까지 머리를 들지 않습니다. 셋의 호흡과 동시에 팔로 물을 몸통 쪽으로 모으면서 상체가 올라오게 되고 넷의 모은 손을 빠르게 뻗어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팔씩 동작을 연습하면 부담되지 않게 스트로크와 호흡되는 타이밍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한 팔씩 연습을 다 하면 이제 양손을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계속 보다 보면 연결되는 속도가 어디에서 빨라지는지, 어디에서 조금 더 머무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벽에 서서 연습해 볼게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손을 모아서 뻗어주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다 보면 땀이 줄줄 나게 될 거예요. 감염병 때문에 수영장은 못 가지만 수영장을 가지 않아도 평영에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동작이니까 많이 많이 연습해 보세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설명 없는 영상이 나옵니다. 약 7분 정도 걸리는 영상이에요. 중간중간 물 마시면서 화이팅 하세요.
Yeah.